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당과 야당의 슬로건을 참고해보는 건 어떠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 중간평가 의미를 갖는 6.13 지방선거. 여야 각 당이 슬로건을 정하고 적극적인 표심 잡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를 슬로건으로 정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으로 끌어올린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둬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촛불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민주당의 독주 억제와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반발이 일면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추가해 지방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 미래 3번을 강조해 일하는 3번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이 싸울 때 3번은 일하겠다는 의미라네요. 민주평화당은 남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잘하고 있지만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하는 정당, 민생 챙기는 정당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호남에 방점을 두고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에 오른 정의당은 골목 적폐청산과 이번엔 정의당이란 슬로건을 마련했는데요. 갑질 근절과 제1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각 당이 지향하는 점은 다르지만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마음은 같은데요.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6월 13일 꼭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